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김현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지. 마지막 조경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저녁을 같이 먹은 것은 사흘 전입니다. 어머니는 양배추를 삶고 강된장을 준비하셨더군요.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낸 달걀찜도 일품이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죠.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말다툼을 한 것도 그때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제가 서운을 봤으면 하는 여자들 이야기를 또 꺼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만큼은 도저히 어머니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했고 급기야 어머니가 고개도 수그리지 않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목년 후기 복효근.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그대를 향한 사랑의 끝이 피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지는 동백처럼 일순간에 져버리는 순교를 바라는가. 아무래도 그렇게는 돌아서지 못하겠다.